떠나 들꽃 하나 꺾어 쥐고서 사랑이라오 한 송이 꽃이라오 전송이 만송이 당신께 주고픈데 손끝에 엄성이 구겨진 들꽃 하나가 내 맘을 불꽃처럼 태웠소. 안녕하세요. 노래에서 나온 것처럼 들꽃을 보고 싶어서 제가 그 야생화로 유명한 곳에 어제 나가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야생화가 많이 피어서 다양하게 유명한 곳인데 아직 그 제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야생화를 많이 보진 못했는데 군데군데 숨어있는 야생화들도 볼 수가 있어서 제가 가서 이것저것 그 잘 찾아보았고요. 잘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틈새를 잘 찾아보면 하나 둘 야생화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눈여겨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찾겠다고 찾으면 여기저기 있는 또 야생화 몇 가지 영상 준비하였습니다. 요즘 제가 한국 노래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이민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느꼈던 정서, 그런 노래들 이런 것들로부터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방송에서 우연히 유튜브에서 몇 가지 음악을 듣다가 제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한국의 옛날 노래들이 뭐 한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또 다시 들어보니까 마음도 좀 그 끌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정서주란 그 학생이 소녀인 것 같은데 노래 부르는 게 좀 감성이 좀 많이 좋더라고요. 또 뭐 이렇게 그 어른이 아니고 깨끗한 또 그런 아이의 그런 노래소리가 또 마음에 들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들꽃이라는 노래가 언뜻 있고 또 야생에 맞춰서 또 생각도 해보았거든요. 가사 내용이 이상적이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다 노래를 올리고 싶었는데 이게 그 카피라이트에 걸려 있어서 제가 다 올리니까 이게 올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만 잘라서 올린 것이고요. 그 노래 속에서 있는 가사 내용이 좀 그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제가 약간 나누려고 합니다. 가사 내용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아마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꽃을 준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꽃 한 송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들꽃이고요. 마음 같아서는 뭐 천송이 만송이 아름다운 꽃을 주고 싶은 드리고 뭐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막상 손에 있는 것은 들꽃 하나여서 그냥 마음을 태운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신기하게도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최근에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뭐 저보다 더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는데 죽음을 또 생각해 보아야 한 나이고요. 모든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또 절대자 앞에 제 삶을 또 드려야 할 때가 올 것이기에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초기에는 또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지만 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뭐 바삐 뛴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또 부끄럽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이 노래에서처럼 제 마음에서야 뭐 천송이 만송이 하나님께 꽃과 같은 귀한 것들 드리고 싶은데 막상 또 들춰보면 그 중에 꽃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시들어버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가 귀한 분한테 선물을 드릴 때 손 부끄럽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들고 가야 할 것이 너무 보잘것이 없으면 차마 드리지 못하는데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또 제 인생인 것도 같고요. 그러면서 이 노래처럼 그러한 분께 제 삶을 들고 갈 때 혹은 그분께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때에 참 그 제 속에 들려 있는 것이 들풀 하나, 들꽃 하나와 같은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무슨 노력을 해서 인생 가운데 많은 꽃을 피우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피운 이 땅에서의 꽃들이 천국에서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천상의 꽃들만이 하겠습니까? 또,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 크신데 제가 또 그분께 드리겠다고 갚겠다고 한 것들이 또 얼마나 그런 것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정말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또 저의 한계이고 저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한 이러한 그런 사람에게 들꽃 하나가 어떤 의미일까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제가 어차피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들꽃 하나밖에 없는 것이 저의 현실인 저에게서 제가 드릴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돌아보면 아마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느꼈던 감사, 저는 예수 믿을 때뭐한 것도 없이 예수 믿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제게 오셨던 주님의 그런 손길, 그리고 어쩌면 그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천송이 꽃이 아니라 제 손에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들꽃이기에 하나님의 또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심령도 어쩌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조그만 들꽃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 속에 있는 것들, 화려한 것들을 장식하려는 것보다 제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들꽃 하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사 하나 들고 가는 것이 어쩌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가 태워야 하는 조그만 들꽃 하나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뭐 제가 좋은 노래 듣고 또 가사 내용에 또 생각에 마음의 감성이 젖어 생각 하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한번 다시 들으시면서 이러한 감성 속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